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무엇이다? 생기. 우리 유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생기. 바로 생명이다. 자,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선택의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네가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혼내줄 거다. 그건 자유가 없죠. 그렇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예, 우리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다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도 봤을 때,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탕자가 선택하는 대로 다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도 허락했고, 돌아오는 것도 허락한 겁니다.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도 그 선택에,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대로 하면 에덴의 동산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생명과 나무만 따먹고 선악을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너희들은 못 따먹는다. 이렇게 돼 있어. 따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은 내 시킨 대로만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부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과연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던가? 이거를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뭐 거의 100% 기독교인들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뭐가 없었다?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먹긴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네. 네.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선악과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과연 인간에게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던가를 한번 보십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비유, 당장 비유에서는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확실해야 하네요. 확실합니다.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사실 이렇게 동산의 동쪽에 이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먹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 에덴의 동산에는 맛있는 열매를 열게 하는 각종 모든 나무들이 있었다. 그런데 두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이렇게 딱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여기 보면 저 모든 나무들을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우리 이 옛날 구식 한국 성경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조금 정확하게 보면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와 그 다음에 뭐예요?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인데 뭐를 아는 뭐를 아는 지식? 예. 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알게 하는 나무다.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네.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는 과일이다. 그렇게 자 그리고 그 외 진짜 그 외 다른 나무는 뭐예요? 생명 나무다. 자, 이제 생명 나무라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랑 나무죠. 사랑 나무인데 무슨 나무?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먹어라. 이제 그건 당연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거.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아는 지식을 추구했다.
그것이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따먹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합니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그걸 알아야 돼. 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선은 무엇일까? 악이란 무엇일까? 이래서 하면 벌써 선을 떠난 겁니다. 즉 선, 오직 선이란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은 절대적입니다. 다른 거 아니다. 뭐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분만 선이다. 선하십니다. 선은 무슨 적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어떻게 상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반하나님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선과 악을 하나님 빼놓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를 한번 구별하고 싶은데 그 구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면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는지 안 줬는지 여기서 나타납니다.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먹을 수 있다. 무슨 나무를? 동산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강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치명적 실수예요. 동산 모든 나무를 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무슨 나무를? 모든 나무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너희 자유롭게 너희 마음대로. 그 먹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나무예요. 맞죠? 예, 네, 문자적으로. 틀림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아요. 뭐라고? You are 뭐예요? Free. 예. 예. 미국서 You are free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이제 죄수가 형기가 끝나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 뭐라 그래요? You are free. You are free. 너는 더 이상 구속된 것이야. You are free. You are free. Free. 자, 너는 뭐요? 너는 자유다. 뭐 하는데 자유다? To eat. 먹는데 먹는 것에 자유롭다. From 뭐로부터? 뭐로부터? Any tree. Any tree는 뭐예요? 어떤 나무든지 말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를 자꾸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못 보고 지나고 우리 선입견은 이 말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선악과 빼놓고 다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읽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선악과를 포함해서 어떻게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 어떤 나무든지 그럴 때 any라는 말을 써요.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자유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안 돼요? 네. 너는 자유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자꾸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신들은 전부 신 앞에 인간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만이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을 자기가 만드셔, 창조해 놓고는 인간에게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를 만든다라고 할 때, 테레비를 만든다, 책상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고 할 때, 만드는 목적은 전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만들어요? 써먹으려고 만드는 거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누군가가 뭐를 만들든지 만드는 목적은 내가 사용하기 위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자유다. 내가 안 써먹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요. 참, 이렇게 무덤덤할까? 아, 이거 놀라운 얘기인데. 예, 네, 자.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자,
마태복음 자 20장 28절 보면 예수가 자기를 가르쳐 부를 때 인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뭐요 섬기려 하고 이런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고는 전부 모든 신들은 다 인간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잘 섬겨.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에게 제일 효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을 어때? 잘 받을 때. 여러분, 그 공자 선생님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최고의 효자는, 네? 엄마, 아빠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 그거를 기꺼이 받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효자. 효자. 대회를 했다고. 그랬더니 막 춤을 넣어주고 막. 1등상을 받은 효자가 누구라? 아버지가 아들을 춤을 넣어주는 그걸로 왜? 그게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네. 행복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실 때 내가 받을 때 그때 아버지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1등이에요. 성경에도 그 말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은.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막 우리가 막 해줘야 돼. 해주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덜 행복해. 왜? 아이고, 발 아프지? 아들이 막 주문을 주는데,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유, 네가 힘들어.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 불편해. 근데 누가 주물러 주는 게 더 최고야? 아버지 자기가 아들을 주물러 주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옛날 성현들이 이게 성경 정신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에는 섬기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좋아할 거고 안 섬기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여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 사랑은 사랑을 어떻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 죽을 때.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제사는 다른 제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제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사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까? 인간이 신에게. 성경의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성경의 제사가
인간이 신에게 갖다 바치는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제사만이 신이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바치는. 이때 폭발적으로 박수가 나와야 돼. 아직. 이거는 사람들이 미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핵심을. 이런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데, 그게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 우리를 위하여. 다른 제사들은 전부 인간이 누구를 위하여? 신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바치라고. 열심히들 가르치죠. 그렇죠? 왜 그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특히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돼.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정말 알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까? 그렇죠? 너무 좋아. 여러분이 그 지경이 되면요, 유전자 막 켜져요. 왜? 막 켜져. 그게 건강이야. 그게 치유야. 자, 그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 왜? 섬기는 게 창조주로서 제일 행복하니까.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야. 그 부려먹으려면 자유를,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줄 수 없죠. 그래서 자유를 주고. 왜? 자유로워야 행복하니까. 여러분, 어떤, 재벌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어떻게 해가지고, 강제 결혼을 했어. 그걸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원하는 거? 모든 것 다 해줘.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줘. 그런데 내 말만은 어떻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좀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네. 그런 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해야 결국은 양쪽이 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로 합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그리고 고통이 따라.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야. 네. 네. 선택의 자유를 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 안 주면 뭐 오래 참고 참기 왜 참아? 시킨 대로 하라니까.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래봐. 그게 무슨 자유야? 내가 다 해준다고 그러잖아. 어떤 차 살래? 반지는 무슨 반지? 목걸이? 집? 그게 사랑이야? 아니야. 마음이 합쳐야 돼.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마음이 하나 되고 싶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을 주기 위하여, 즉 다른 말로 하면 섬기기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써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다. 써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행복하다? 섬기는 것이 행복하다. 섬기. 제가 요즘 우리 사랑이를 돌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느껴요. 참 섬기는구나. 오늘은 목욕도 시켜드렸다고. 해가 반짝 났나 목욕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샴푸 촤 해가지고. 그래서 해가 마다 하니까 몇 바퀴 돌리면 다 말라요. 자, 밥도 만들어줘야지. 네? 네? 왜 지가 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개가 남들이 보고, 이야, 개 멋있습니다, 박사님. 역시 박사님 개는 달라. 이럴 만큼 자랑스러운 개가 아니요. 피부병은 나가지고 털은 빠져서 왔고, 겁은 많아가지고, 이래서 왔고, 전혀 개다운 개가 아니요. 아시겠죠? 자랑스러운 개가 아니요. 저는 항상 내가 개를 가지면 크 멋있다. 길에 데리고 나가면 뭐예요? 이야, 개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개를 키우려고 생각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런데 저는 요즘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좀 모자라고, 비실비실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병도 고쳐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해관계를 바라고 합니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잘해준들 지금 뭘 나한테 해주겠어. 뭐 핸드폰 하나 선사할 거요. 뭐 할 거요.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이런 꽃, 화초를 어떻게? 키우고, 돌보고, 잎사귀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강아지를 키우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랑을, 즉, 사랑을 준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기 위하여, 여기서, 섬기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you are free. 먹는 것에 너희들은 자유다. 무엇으로부터 먹는 것? From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상관없다. 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든지. 그래 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서 여기서 딱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와. 예. 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 너희들은 그, 선악과 나무 빼놓고는 다 먹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선악과 나무를 일단 뭐요? 포함해가지고, 너는 자유다. 어떤 건 못 먹을 수, 그러니까 선악과까지도 어떻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는 어떻게 죽기 때문이다.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응. 왜 그래요? 선악과를 선택하면 너는 생명을 어떻게 등지는 거야. 생명만이 선이야. 생명만이 선이란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만이 선이야. 그런데 그 생명을 빼놓고 뭐가 선일까? 뭐가 악일까를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네가 원한다면 뭐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너는 어떻게? 너는 생명나무를 어떻게?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다른 형태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계속 선택의 자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 사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은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뭐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게 자녀 교육의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현대 와서 미국물을 많이 먹게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서 지금은 변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은 옛날부터 그래. 그래서 미국 부모들은 절대로 강제로 뭐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안 합니다. 네가 이쪽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은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까지는 얘기해.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결국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는 너의 선택에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런 한국 같은 데로 들어오면 이런 사상이 사그러져. 자꾸 뭐요, 권위. 우린 부모로서의 권위가 필요하고, 자식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데 성경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성경의 그 자유사상, 선택사상, 무조건적 사랑사상이 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가르쳐 주기가 어떻게? 아주 거북한 것이에요. 자. 제가 아들이 있다면, 제 아들은 지금 미국 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계속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이제 아들이 있는데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삼성에 들어갔다 합시다.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삼성 직원이야. 삼성 직원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월급도 많이 받고. 자랑스러워. 그런데 저는 아버지로서 그 우리 아들이 삼성 댕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딱해. 이거는 막, 또 일하고, 또 집에 왔어도 일하고, 막 공부. 뭐 일밖에 몰라. 야, 얘가 이래가지고는 행복할 수 있겠나? 얘들의 행복은 뭐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응? 그러려고 막 죽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가족 간에 보내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사를 어떻게 잘 몰라. 자기의 전문 분야. 거기만 탁 갇혀가지고 거기서 뛰어나야 돼. 응? 근데 막 삼성이나 다 뛰어나잖아. 그러니 막 항상 스트레스 받고. 야, 이거는 암 걸리기 딱 좋은 코스다. 이제 뉴 스타트 아빠로서. 하. 근데 우리 아들은, 크, 아버지, 나 삼성. 크,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워. 삼성이 다가 아닌데, 우리 아들이 좀 다른, 좀 더 넓은, 어? 그런 선택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삼성에 근무한 지 벌써 한 7년이 됐는데, 아이 자식, 아빠, 말씀 좀 나누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 아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인간이란 게 뭔지, 이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일, 빨리빨리 승진. 이건 제가 우려했던 바대로 그거를 깨달았어,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내가 일단 제가 삼성을 관두겠습니다. 관두고 제가 한 3년 잡고 세계 배낭 여행을 좀 떠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 아버지들은 뭐라 그럴까? 미쳤어, 이 새끼가. 저는 대환영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좋았어. 나는 항상 너 걱정을 하고 있었고, 네가 그런 인생을 좀, 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그런 면에서 폭넓게 살아가면서 그런 성공을 하기를 바래. 인간으로서 성공을 하기를 바랐어. 잘했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예. 그래.
천만 원을 어떻게 기증해서 아들한테 여행비에 이거를 써.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라가 222개국인가 그렇대요. 222개국인가가 있는데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그 선택은 뭐예요? 자유야. 아빠가 뭐 너는 어느 나라는 가고 어느 나라는 가지 말고 이거 결정권 없어. 그래서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방문을 하든지 그거는 자유인데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 자유를 내가 간섭할 수는 없는데 구속할 수는 없는데 그 북한 있잖아.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방문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방문했다가 이거 아차 잘못되면 뭐예요? 죽는 수가 있잖아. 그런 얘기예요. 선악과를 북한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든지 방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너에게 있다. 그러나 이 아빠 마음에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다. 꼭 네가 가야 되겠다면 가지. 근데 그 위험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선악과 나무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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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돼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이 돼. 그렇죠? 아, 우리가 자유, 선택의 자유를 다 주고. 자, 네. 그러나 또 아들이 다칠까봐 어떻게 걱정도 해서 북한은 선악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있지? 다른 나무 다 먹어도 돼.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권위주의적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도록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그 아담, 그 이 지구상에 첫 번째로 만드신 그 인간에게 어떻게 뭘 줬어?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거죠. 얼마나 멋있어.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바로 그 이름이라.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에 여러 짐승과 공중에 여러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것이 그들의 뭐예요?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이 이름은 누가 줘야 돼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으면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와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다면 이름 누가 붙여야 돼?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고유 권한을 너에게 뭐요? 위임한다. 네가 붙이는 대로 내가 따라갈게. 이만큼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야. 이만큼.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오해하고 들어가면요 성경 전부 다 오해돼 버립니다. 다 권위주의로 아빠 시킨 대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뭐, 그 뭐, 새와 뭐, 들 짐승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주었어. 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어떻게 자유, 그리고 자기의 권한까지도 어떻게 위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라? You are free입니다. You are free. 너는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 자유가 여러분 이제 이거는 8.15 1945년 8월 15일 그 일본 사람들의 압제 꼼짝도 못하고 발발발발 뜨면서 살다가 일본 전황이 뭐예요? 항복. 일본 사람이 다 떠나. 온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와! 자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이 1945년 8월 15일 날처럼 펄쩍펄쩍 뛰어야 돼, 사실은. 근데 이건 안 뛰고 그냥. 그러니까 유전자가 엉켜지잖아.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행복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거 아니에요. 저는 다 야 이거 봐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야 자유를 주셨네. 성경에 You are free 딱 써놨다고. 그렇죠? 그러네 선악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또 가장 큰 자유가 뭐예요? 여러 새 동물 막 있는데 이름이 없어 아직도. 그 이름 짓는 거 중요해, 그렇죠? 그 이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좋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벌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폭발적으로 개선되는 거예요. 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줬어요, 안 줬어요? 뭐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줬어요? 선악과까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바로 무슨 자유요? 떠날 수 있는 자유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받았다면 돌아오는 거는 당연해요, 안 해요? 탕자처럼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떠날 자유를 줬는데 떠날 때 아버지는 버려, 안 버려? 안 버려요,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는 너희는 돌아올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한 분이 선택을 했다 이거야. 예? 또 누가 선택했어? 예? 선택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얘기하면, 이거는 선택 안 하면은 뭐예요? 이상한 놈이야. 그렇죠. 왜 선택을 안 해? 그렇죠?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왜 떠나게 됐을까? 우리는 그냥, 우리는 벌써 전제부터 잘못했거든. 선악과 나무는 어떻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먹었구나. 그게 아니야. 아시겠죠? 문제는, 왜 선악과,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행사했을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시겠죠? 그거를 알아야지. 단순히 먹지 말란 거 먹었어. 그건 뭐예요?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혼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 시간에는 인간이 왜 벌써 하나님이 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를 따 먹으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안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을 신뢰하기, 뭐요? 죽는다는 말, 그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에이,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먹어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자, 이제 정리가 바로 됐죠? 네. 그래서 내일은 창세기 3장 1절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이 인간이 그렇게 자유를 준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택의 자유를 준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을 먹게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까? 네. 흥미진진해요. 성경처럼 흥미진진한 얘기가 없어.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이, 아, 그러네요. 파리로 해방이 온다고. 아시겠죠? 이야! 하나님, 이렇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자유 속에서라야만 치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유가 없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점점 커져요. 자유를 줬다 하면, 이제는, 그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분이네? 아니네? 벌 안 주시는 분이라 해야지.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왜 뭘 줘요? 이것도 복잡해져. 그렇죠? 여러분. 이래서 풀어나가야 돼. 자, 일관성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밤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못 선택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기뻐집니다. 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은 강해집니다. 왜? 우리의 면역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엔도르핀 유전자와 함께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몸 안에 꺼진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소. 생기를 부어주셨소. 다시 켜주셨소. 우리 인간의학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유전자 차원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